안녕하세요. 4월 30일 아침입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4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5월 달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마지막 말씀을 읽겠는데요. 47장 13절부터 48장 35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48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에스겔 뒷부분 말씀들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들이었죠. 특별히 마른 뼈가 환생을 한다든지 또 두 나뭇가지가 엮여져서 하나가 된다든지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 레위인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온 사방을 흘려서 생명수처럼 온 사방을 적시게 되고 많은 열매도 맺고 물고기들도 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복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47장 13절부터는요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되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마치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경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회복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처럼 각 지파별로 땅의 경계들 어디에 살게 될 것인지를 쭉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땅의 중앙 성소, 그러니까 성전의 위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이름은요, 여호와 삼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것은 마치 임마누엘과도 같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회복은 땅의 회복도 아니고 정치적인 회복도 아니고 영적인 회복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은 성전이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곳이 온전히 회복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진정한 회복이 하나님께서 가운데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 부지불식간에 순위가 밀려나 있다면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고요. 이 특별히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지난 4월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최고 정점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온전한 회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5월에도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